자, 그럼 사이판에 있는 우리 여행객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현지 상황을 취재한 신정은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아무래도 밤이 되면서 좀 더 지내기가 현지에 불편할 텐데 태풍이 지나고 오늘 현지의 날씨는 어땠었나요? 네, 사이판은 지금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느냐는 것처럼 종일 하늘이 맑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기온이 섭씨 30도인데 네. 리조트들마다 정전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 무더위를 견디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중에 이제 리조트에 갇히다시피 지내는 한 여행객과 화상 인터뷰가 어렵게 닿았는데요. 네. 영상 일단 먼저 보시죠. 네. 모래바람이라든지 벌레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날아들어서 문을 못 열어놓고 있어가지고요. 에어컨을 틀지 못하니까 너무 좀 불편한 게 큽니다. 지금 호텔에서 보고 있는 복구 상황은 직원분들이 지금 여기 정원 쪽으로 날아들어온 그런 철조물이라든지 유리 파편들 그런 걸 전부 다 치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풀장 안에도 되게 많은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하나씩 다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모래밭의 기둥처럼 군데군데 박혀있는 게 사실 야자수 나무입니다. 네. 태풍의 잎이 모두 뜯겨나가서 이렇게 앙상하게 지금 그러네요. 남아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고정현 기자 리포트에서 우리 관광객이 3명, 그리고 교민 1명이 다쳤다고 했는데 다친 분들 지금 상태는 괜찮은 건가요? 네, 거센 비바람에 유리창 파편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몸에 박힌 분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네. 세 군데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때 상황을 좀 들어보시죠. 네. 창문이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밖에서 막 뭐 나뭇가지 같은 게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위험하다 싶어갖고 좀 떨어져서 보고 있는 갑자기 유리창이 팍 깨진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파편이 날라온 거죠. 태풍이 심하니까 그 자리에서 진행이 안 돼요. 도로가 막혔다고. 바람이 좀 잦아져갖고 그냥 도로를 이렇게 차로 밀면서 저도 병원을 찾아줬어요. 네, 일부 여행객과 교민들은 네. 외교부에서 공항 폐쇄 안내 문자만 보냈다면서 수송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원하는 거는 외교부나 아니면 항공사 측에서 저희가 진짜 언제쯤 갈 수 있을지 정도의 대략적인 그런 거를 예측해줘서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대충 마음이라도 좀 잡고 좀 여기서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군수송기 같은 경우는 최대 190명까지만 탈 수 있어서 네. 괌과 사이판을 여러 차례 오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좀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정은 기자였습니다.